안녕하시죠? 오은신 오빠입니다.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제 봄입니다. 봄이고요. 지금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있는 이분도 지금 나이가 좀 지긋이 드셨네요. 한동안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날짜 가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랬어요. 또 이분은 지금 소개받기는 그냥 남궁하님으로 소개만 받았고 그 외에 더 세부적인 인포메이션은 받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그냥 남궁하님으로만 소개받았습니다. 저도 이제 그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날짜도 잘 몰랐고 오늘 모처럼 쉬는 바람에 이제 그 무릎이 조금 이상이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병원에 갈겸 진찰도 하고 또그 병원에는 이제 늘 단골로 있는 안과 병원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도 제가 이제 눈 정백내장 수술한 지딱 1년 되니까 점검 나오라 그랬어요. 점검이요? 점검 얘기하니까 오늘 저 우리 저이 집도 점검 가스 점검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부재중인 바람에 점검을 못했는데 오늘 중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. 또 저도 이제 또 다시 일 나가야 되니까요. 무릎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일을 못 나가는 바람에 좀 차질이 생겼어요. 이제 오늘 병원에 가서 무릎에 이상이 특별한 이상을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. 관리 잘하라는 통보를 받고 자동차로 말하면 조인트에 구리수 좀 치고 왔습니다. 이제 나이 먹으면 할수 없대요. 이제 뭐다저 좋아지지 않고 좋아지진 않겠지만은 더 나빠지지 않게 잘 사용하라는 거겠죠. 네, 그렇게 알아듣고 왔습니다. 자, 남궁하님 나이가 지긋이 드셨고 저보다 형님 버릇이 분명하네요. 나이 들면은 여기저기 망가지거나 봐요. 유통기한이 저도 좀 지나 다 돼가기 때문에 무릎도 망가지고 눈도 약간씩 나빠지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. 뭐 요즘 백세 시대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저는 그래요. 뭐 백세까지 이렇게 꼬객꼬객 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. 그날그날 즐겁고 행복하고 또내 이미 먼저 간내 친구들처럼 손에 그림쟁이 손에 붙대지고 그냥 딱 어느 날 가든다든가 노가다 작업할 때 연장 손에 딱 쥐고 가는 거 행복한 겁니다. 짠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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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그런 얘기 하면서 이분을 그리니까 이분한테 약간 미안한 감이 드네요. 자, 그러면 오늘 날짜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? 짱구야, 오늘 며칠? 사인하면서. 오늘은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. 예, 3월 11일 금요일 2022년이죠, 물론. 예. 이 원본은 예, 식당으로 이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식당의 이 원본은 식당에서 찾아가시면 되고요. 또이 동영상은 보시는 즉시 공유하셔서 카톡에 간직하셔서 오래오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